참기술이라는 것은 구두로의 그 원리 원칙과 또그 원리 원칙을 적용해서 현장에서 많이 구두를 놓고 또 많이 그 손맛을 익힌 그 자기의 그 경험을 합친 것이 참기술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두를 놓는 사람이나 구두를 놓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 원리적인 그 진리적인 이론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없습니다. 대충 과거에 전래 내려오는 그런 선조들이 놓은 구두 모습을 보고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개발한 것이지 특별한 이론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두 연구소에서는 구두의 모법이 있는 것입니다. 8가지의 기법과 4가지의 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아궁의 하열을 고리 속에 밀어 이을 때 깊이 또는 빠르게 윈복으로 미는 그런 힘력자, 갈행자, 역행에 대한 그런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두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붓글씨는 많이 접해보기 때문에 붓글씨 쓰는 그 법에 의해서 구두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역행인데 역행이라는 것은 그 글씨를 쓸때이 손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밀고 가는 것입니다. 구두도 당기는 것이 아니라 굴뚝에서 흡입을 해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아궁의 불을 밀어야 하열이 고리 전체에 미쳐서 방이 고루 넓게 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씨에 있어서도 역행을 하지 않으면 글씨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심자에도 역행이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심자에는 다섯 번의 역행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파임도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두 차례, 세 차례를 꺾어가 이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글씨가 멋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일자에 있어서도 앞에서 역기육락 돈산해가 역행할 때는 힘 있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행이 짧게 가는 것이고 이것은 역행이 밑으로 오는 것이고 이 역행은 역이배가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궁의 하열도 고래 속에 밀이 열 때 힘없이 밋밋하게 들어가면은 고려 속에 냉습이 막고 있기 때문에 윗목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윗목은 따숩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둘방을 보면은 하루에 밥을 세번 했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을 부를 때에도 아랫목은 새카맣게 탔는데 윗목은 냉골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궁의 하열을 고래 깊숙이 밀어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위에 못 들어가는 그 원인은 고려 속 윗목에 냉기 습기, 무거운 것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구둘 연구소에서는 그러한 압력이 차고 윗목에서 하열이 못 도는 게 막고 있는 그 냉습을 개자리에 가라앉게 하고 또 개자리에 가라앉은 것은 더 많으면 넘치기 때문에 그 밑에 바이패스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상시로 더 아래로 배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석 윗목에는 압력이 적어지고 압력이 없음으로써 아궁의 하열이 식지 않고 고래 깊숙이 들어가서 방의 윗목까지 따숩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구두를 놓는 방법이 그의 모법 8현의 네 번째 역행, 힘력자, 갈행자, 역행에 의해서 구두를 축조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해 봅니다.